안녕하세요, 릴리안입니다. 오늘은 사슬뜨기하고 짧은뜨기로 수세미를 한번 떠보려고 해요. 예전에 수세미실로 이런 아크릴실 같은 걸 썼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해서 많이 떠났는데 바꿔야 될것 같아서 이거 떠놓은 거는 쓰고 이런 천연마, 이 수세미실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천연마실이, 삼베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마실이에요. 천연마실인데, 저는 그냥 집에 이 마실이, 황마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실을 이런 식으로 수세미를 떴어요. 근데 기름기도 아주 잘 닦이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연이라고 하니까 이거 전혀 환경 호르몬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마실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박신혜 실가게에서 제가 샀다 했잖아요. 세일할 때. 이건 마실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이렇게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수세미 이거 닦을 때, 기름기 닦을 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기름기를 완전히 있는 이런 이거 같은 게 우슬초인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우슬초 같은 경우는 그 물때 같은 거 그런 게 아주 잘 닦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런 수세미 반짝이 수세미실은 거품이 잘 나고, 대신 물때라든지 그거는 이 우슬초가 최고고요. 그리고 근데 우슬초나 이거 같은 경우는 기름기를 닦을 때 이게 미끈미끈하잖아요? 근데 요 마실 같은 경우는 기름기를 싹 닦고 나면 뽀득뽀득해요. 그게 효과가 각각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요거하고 이 우슬초하고 그리고 이런 반짝이 이걸로 많이 떴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촘촘하게 수세미를 뜨는 것보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예전에는 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떴어요. 거의 뭐, 이렇게. 요런 것도 이렇게 촘촘하게 떴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뜬 거는 이렇게 닦을 때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말릴 때 빨리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수세미 실은 이렇게 구멍이 좀 나야 말릴 때도 좋아요. 그리고 수세미 뜨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얘네가 물에 닿게 되면 거의 다뭐 이제 아시죠? 이렇게 뜰 때는 예쁜데, 근데 이게 가장 저는 지금까지는 또 이제 제가 뜨다 보면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가 또 생길지 모르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굼을 이제 업그레이드 된 단계입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떠서 이렇게 막 모양도 막 내고 막 시간 엄청 나죠. 요렇게 요것도 예쁘게 지금도 이거는 잘 쓰고 있어요. 귀엽잖아요. 그래도 이게 쓸모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더 이제는 뜨기도 더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예쁘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시간 저는 들이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수세미에 또 쓰면 이거 한 두어 달 쓰고 나면 이게 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단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예쁘죠.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마실을 삼베실을 사려고 했더니 삼베실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50g 막 이러는데 8,000원, 막, 그러길래, 7,000원, 8,000원 하길래, 제가 그냥 집에 있는 마실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세미를 떠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옷을 뜨는 마실이 있을 거예요. 부드러운 이건 마실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죠? 많이 황마? 황마라고 하나? 되게 거칠고, 좀, 그런데, 그래도 이거 괜찮게 멋스럽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닦으니까 기름기가, 이거 제가 지금 이거하고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행주로도 사용해도 잘 닦이고
수세미로도 사용하고 행주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행주실은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요런 행주실로, 이거 되게 부드러워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렸어요. 이걸로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실로 한번 떠보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이거 떠볼게요. 이게 사이즈를 재보면, 근데 이 수세미 실은 본인 취향대로 사이즈도 정하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1cm에서 12cm 정도, 12, 1, 2cm, 12cm 정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5.5cm. 15.5cm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번 떠볼게요. 근데 각자 여기는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는 게 저는 크게도 떠보시고 작게도 떠보시고 손도 각각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기가 본인 다르게. 그래서 사슬 뜨기도 다시 한번 배워보고 그리고 또 사슬뜨기와 짧은뜨기만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반대편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바늘은 소개 안 했네. 4.5mm, 7.55 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4.5mm 바늘 사용할게요. 저는 이거 수세미 같은 경우랑 좀 듬성듬성 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조정할게요. 그래서 3의 배수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빠르죠? 천천히. 열 하나, 감아서,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19, 20, 21. 21까지 뜨시고, 잠깐 제가 순서 없이 너무 막 하네요, 지금. 이렇게 사슬뜨기 이거 할때 이렇게 3의 배수로 시작할 거고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슬을 다섯 개. 이렇게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여기서 두 칸을 건너가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이쪽, 이거 잘못됐어요. 두칸 건너가서 짧은뜨기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세코 사슬뜨기 하나 둘세 코를 하고 짧은뜨기 그리고 두칸 건너가서 아이고 잘못 설명했네 이게 꼬였어요 여기 다섯 코 하고 하나 둘 해서 두 번째 여기다가 짧은뜨기 할 거고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셋세 코를 하시고 두칸 건너가서 짧은뜨기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서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 사슬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짧은뜨기. 그 다음에 또 사슬 세코 하고, 두코 건너가서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할게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하고 중구난방으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1코. 여기서 여기까지 21코 이렇게 했어요. 다음에 5코, 여기서 5코를 할 거예요. 사슬 5코, 하나, 둘, 셋, 넷, 5코. 5코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잡은 데 있죠? 5코 다음에, 여기 하나, 둘,
두 번째 여기다 할 거예요. 하나, 하나, 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꽂아 넣고 다섯 번째 다섯 코 하고 하나, 둘 해서 거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사슬, 둘, 세코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서부터는 세 번째에 딸 거예요. 짧은뜨기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가서 쭉 여기까지 끝까지 뜨고 만날게요. 자, 제가 여기까지 끝까지 왔는데, 지금 제가 실수한 거를 다시 풀으려다가 지금 안 풀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왜한 코가 남냐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쪽에서 아까 다섯 코를 하고 하나, 둘, 세 번째에서 짧은뜨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잡은 이쪽에서 다섯 코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밑으로 그거 다섯 코 빼고 하나, 둘, 세 번째 와서 여기에다가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하고 여섯, 일곱, 여덟 번째에 여기다 꽂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런 제가 왜 그냥 보여드리냐면 그냥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쓰실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그냥 여기다 꽂으셔도 되고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꽂으셔도 크게 보기 싫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를 꽉 조여주세요. 여기는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슬 뜨는 연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슬도 예쁘게 떠야 이게 예쁘게 나와요.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돌리셔서 이 구멍 있죠? 이 구멍에다 이제 넣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세 코씩 하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번 하고 여기다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거에 계속 반복이에요, 이제부터. 여기 끝에까지 또 3코 하고, 이쪽에서 또 짧은뜨기 하시고, 또 사슬 5코 올라가서, 뒤 돌아서 여기다 구멍에다 또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뜨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끝까지 이렇게 왔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코에, 아니, 구멍에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지금 제가 안 보여줬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맨 끝에 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하시고, 돌려서, 여기 또 구멍 있죠? 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는 어떻게 하냐면, 짧은뜨기를 안 보여줬네요, 자세하게. 짧은뜨기는 여기 구멍에 넣어서 잡아당겨서 두 줄이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쭉 뽑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번부터 세 코씩. 하나, 둘, 셋 하고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이렇게 짧은뜨기 해서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시고 그 구멍에 또 이렇게 계속 넣으셔서 이렇게 계속 하셔서 원하는
원하는 높이까지 하시고 여기서 한번 만날게요.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오세요. 자, 저는 이렇게 원하는 높이까지 뜨고 마지막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짧은뜨기 하는 거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서 줄을 빼서 다음에 두 줄을 한꺼번에 이게 짧은뜨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 5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다가 3번을 할게요. 하나, 둘, 그냥 3코만 할게요. 3코만 하고 여기 요 부분에 왜냐면 여기 부분을 그냥 하셔도 되고 그냥 이쪽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이 일자로 한번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3코 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올라갈 때는 3코 똑같이 하고 여기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수세미에는 크게 모양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끈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다시 여기다 넣어서 일자로 요거하고 맞춰 주셔도 되고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를 하고 여기 3코 하고 이쪽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그다음에 3코 하셨잖아요. 근데 2코만 하나 둘 2코만 여기서 2코 띄었잖아요. 그래서 2코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짧은뜨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여기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짧은뜨기 그리고 또 하나 둘 하고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그리고 하나 둘 하고 옆에 구멍에 짧은뜨기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끈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는 끈을 굳이 안 만드셔도 돼요. 안 만드셔도 되고 또 어디다 걸어두냐에 따라서 있으니까 근데 굳이 저는 필요가 없어서 잘안 만드는데 그래도 만들어야 되겠죠. 또 필요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끈은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할게요. 사슬로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14, 15, 16, 17, 18. 전 18까지 이렇게 할게요. 한이 정도면 수도꼭지에도 걸을 수 있을까요?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은 본인 주방에 가서 한번 사이즈를 맞춰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시고 이렇게 오셔서 여기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렇게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오시면 여기 사슬 여기에 밑에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여기하고 요 옆부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모 모양 V자 거꾸로 된거 여기 두 개를 잡고 빼뜨기를 할 거예요. 보세요. 여기 마지막 사슬 보이시죠? 그 옆에 여기하고 여기 V자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서 빼서 이렇게 빼뜨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가위로 잘라주시고 저는 미리 잘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끈이 돼요. 이 끈을 또 단단하게 하시려면 반대로 또 돌아가셔서 빼뜨기 해서 다시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을 때 듯이 수세미에 크게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건 권해드리지 않아요. 다른 것뜰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너무 할애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실 마무리할 때요실 꽂을 때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실이 있죠? 그럼 실이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마찰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잘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이쪽에 있으면 이제 이 마무리는 특별한 무슨 법칙이 없어요. 그냥 예쁘게 안 보이게만 하면 되니까. 여기 나왔던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뒤에 돌려서 이렇게 저는 한번더 여기서 감침질을 해요.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한줄 넣어가지고 요거 많이 실뜨기 할때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잡고 쭉 빼주세요. 그러면 이게 딱 오므러지죠. 이렇게. 그래야 빼지지가 않아요. 수세미는 이거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실이 뾰족뾰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튼튼하게 하실 분들은 이 사이사이에 또 넣어서 한번더 튼튼하게 해주셔도 좋고,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너무, 그쵸? 조금 더 튼튼하게 하시려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실을 숨겨주세요.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튼튼하실 거예요. 한두 번, 세 번. 자기 성격에 따라서 아주 완벽하신 분들은 되게 단단하게 절대 찾지 못하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완벽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어느 정도 두번 정도만 저는 해주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보기 싫지만 않고 튼튼하고 수세미 같은 경우에 저는 크게 예전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세미로 해가지고 수세미로 막 모양 오만 모양을 다 내고 막 했는데 그막 선물도 엄청 많이 줬는데 몇백 개뜬것 같아요. 선물 주고 그랬는데 아씨 언니네 집에 예전에 갔는데 제 수세미가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막 걸레처럼. 그래서 수세미는 나만 써야 되겠다. 절대 그냥 주지 말아야지 그 생각했어요, 정말. 그리고 저는 정말 애쓰게 정말 예쁘게 모양 내서 꽃 모양 내고 막 이래서 선물 비닐에 딱 싸서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 저 수세미 이제 다른 분한테 안 드립니다. 언니조차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얼마나 더 하찮게 여길까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수세미는 다른 분들에게 선물 안 하기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냥 저만 쓰는 걸로. 네. 이상 수세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 수세미로 아니 이 수세미 넷넷 이게 그물뜨기잖아요. 그물뜨기로 정말 그물뜨기가 실용적이에요. 이걸로 수세미 만드는 시간에 이거를 가방을 예쁘게 만드시면 저는 이것도 한 줄로 이건 두 줄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한 줄로 해서 이렇게 네트백 뜨듯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장이죠?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이걸 행주로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게 만데 이 마실은 옷 뜨는 마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마가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제가 마는 거칠다고 아는데 얘는 아마 부드러운 마 같아요. 옷을 뜰때 뜨는 마지 싶어요. 제가 박신혜 실가게에서 이걸 샀는데 마실로 샀는데 다음부터는 잘 적어놔야 되겠어요. 제가 이 성분이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 설명을 해주시던데 저는 그게 가오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잘 보관하다고 이따가 할게요. 이렇게 쓰임하시고 다른 마실 그런 거 있으면 그런 실로 이렇게 네트백 한번 이렇게 떠보세요. 그러면 정말 예뻐요. 그때 그물백은 항상 뜨실 때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여념하시고
요거 하실 줄 아시면 네트백도 뜨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트백을 뜨고 싶은데 이제 여름이 다 가서 내년 여름에 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예쁘게 잘 뜨시고요. 이상 릴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